안녕하세요. 9개월 된 성빈이 엄마 김지영입니다. 아기가 100일이 지나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저도 남편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잠도 막 1시간 단위로 깨고 아무튼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9개월이 됐는데 아기가 한꺼번에 2시간 이상을 못 잔대요. 진짜 힘들겠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면 상담을 좀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살려주세요. 이런 식의 제목들이 달려요. 자, 9개월째 이러고 있다면 아마 부부 사이도 안 좋을 거예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네가 더 해라 막 하면서 아마 부부 상담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왜 이렇게 자꾸 깨는 걸까요? 첫째는 뭐냐면요. 배고파서 말씀하셨는데 배고파서는 아까 배고파서도 그럴 수 있죠. 이유식 아직도 잘 못하고 있고 백구래를 못 키워놨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9개월에는 백구래는 어느 정도는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잘 그러냐면 손 탔다는 얘기하시죠. 예, 손을 탄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손 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면 습관이 잘못 들어서 엄마가 안아줘야만 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손을 탔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좀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수면 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면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한 상황이 돼야만 잠을 잘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안아줘야만 잔다거나 젖꼭지를 물어야만 자는 거죠. 자, 그거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 건가요? 아니죠.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기에게 학습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아까 3개월 전부터 미리 완전히 잠들 때까지 안고 있지 말고 자다가도 깼을 때 잠깐 좀 기다려보고 울더라도 하루 일과를 먹놀잠 패턴으로 하라고 했죠. 그랬는데 몰라가지고 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 9개월까지 이렇게 와버렸어요. 자, 5, 6개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와버렸어요. 이걸 좀 고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5, 6개월 이후에 수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을 고치는 거거든요. 자, 고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은 쉽게 그냥, 아이, 냅둬라, 울려라. 그러면 고쳐지겠지. 그런 바로 울려 재우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울려 재우기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버려 둬라. 그걸 며칠을 계속 해봐라. 지가 그냥 자지? 계속 울겠냐? 그런 걸 울려 재우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마 효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 가운데 그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수면 교육에 대해서 아주 나쁜 짓이다, 몹쓸 짓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울려 재우기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서적 상처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안눕법이라는 걸 하기도 해요. 안눕법이라는 건 뭐냐면 안았다가 눕혔다가예요. 안눕.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안아요. 그렇지만 아직 아기가 완전히 잠들기 전에 다시 눕혀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은 아기가 엄마 품에서나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을 없애고 스스로 잠드는 다른 방법을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자, 연습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올려 재우는 방법이 있고 안았다 눕혔다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안았다 눕혔다 하는데 이거를 밤새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을 하는 거예요. 자, 어렵게 보이죠? 안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일관되게 하면 며칠 안에 돼요. 일관되게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눕법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수면 연구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퍼버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예요. 이분은 퍼버법이라는 법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분의 방법은 좀 더 전략적이에요. 자,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도록 연습시키는 것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퍼버법은 좀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울잖아요. 지금 아기는 안아달라고 우는 거죠. 다시 젖을 먹여달라고 우는 거잖아요. 그걸 들어주면 안 돼요. 그 습관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들어주지는 않는데 아기를 그냥 마냥 울려서 재우기에는 아기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울면 가봐요, 아기한테. 가서 보고 말로는 달래줄 수 있어요. 괜찮아, 자는 시간이야. 울지 말고 계속 자.
그리고 아기 옆에 잠깐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가 계속 울면 그 자리를 떠나요. 엄마 자리로 오는 거예요. 또 계속 울잖아요. 다시 가서 확인해요. 이번에는 안 눕도 아니에요. 근데 퍼버 방법이 더 전략적이라는 방법은 시간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속에 시작하기 전에 애가 울면 내가 몇 분 간격으로 가서 애기한테 가서 다가가서 체크해 볼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어리면 2분, 처음엔 2분 이렇게 정해요. 그런데 그 간격을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 처음에는 2분, 그 다음에 3분, 그 다음에 5분, 그 다음에 10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분명히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5분 만에 갔다가 1분 만에 갔다 3분 만에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분, 3분, 5분, 7분 이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는 정해야 되죠. 나는 1시간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어. 뭐 오늘 밤은 1시간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는 져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날 또 똑같이 하는 거죠. 다음날은 어제 2분에서 시작했다면 3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3분, 5분, 7분 이렇게. 그래서 퍼버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의 발달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이 방법으로 4일 안에 안 고쳐지는 애는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일관되게 하면 자, 울려재우기 방법, 이미 잘못 만들어진 수면 습관을 고치는 방법으로는 울려재우는 방법, 아까 안누법, 퍼버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걸 일관되게 잘 시행하면 대부분은 고쳐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